예, 안녕하십니까. 장군의 소리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보 자유외국 TV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하나 더 반갑습니다. 붙었네. 아이고, 이게. 원래 이 방송을 글로벌 디펜스하고 신동구 자유TV에서 매주 1회 방송을 2년째쯤 해왔는데요. 추가로 장군의 소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역 장성 900여 명의 회원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전통 보수 정통보수, 예. 안보 단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장군의 소리에 그 예비역 장성단 에서 운영하는 장군의 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독자가 무려 10만 명이 가까운데, 장군의 소리하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하고 합식을 했죠. 그 다음에 협업을 해서 방송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방송을 해서 매일 아마 나갈 건데, 여러 출연진이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방송은 처음으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신동우 자유TV 뿐만 아니라 장군의 소리까지 업로드 되는 방송으로 네, 보시면 그죠. 되겠습니다. 하나 찍어가지고 세 군데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 뭐저 구독 신청 안 하신 데가 있으면은 나머지 두 군데 다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하시면은 장군의 소리가 아무래도 되겠습니다. 독자층이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 예비역 장군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런 게 지금 10만이 거의 다된 상태에서 좀 정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 정도 좀 젊은층, 그다음에 여성층 이쪽으로 좀 넓혀 나가야 될 그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이 잘 되면은 구독자층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이 젊은 층들이 많이 보는 것도 있고 특히 그리고 주부들도 많이 보신다는데요. 저희는 뭐 주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언론사는 어려운 이야기를 복잡한 거를 쉽게 쓰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전문 용어를 이야기하는 거 쉽게 쉽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모님들이 설거지 하시면서 집에서 빨래 하시면서 틀어놓고 듣는 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또 많이 들으십니다. 그게 일반 국민들도 말이죠. 굉장히 그 전문 용어 해서 굉장히 이게 장군의 소리 출연하시는 특히 대수장 전략위원 분들이 많이 이거를 하시거든요. 김태우 박사님이라든가 박일학 교수님이라든가 김행철 장군 이런 분들이 그걸 하시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안보관을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전체 국민 여론이나 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또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그런 양질의 정론, 콘텐츠도 정론이세요, 정론. 분노에 필요로 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고 자기 거로 만들어서 주변에까지 쉽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지? 굉장히 하이로 믹스가 돼야 돼요. 무의식에도 하이로 믹스 그죠, 개념이 그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군의 소리도 좀더 이렇게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지고 독자층을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하고 장군의 소리가 협업해서 아마 제어는 굉장히 잘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뭐 여성분들도 많은데 또 이제 기독교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뭐큰 도움 될것 같고 그래 이제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일부러 저렴한 용어를 쓰고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뭐이또 우리 장모님들이 보시다가 야저 이상하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밌게 하시면 되죠. 일부러 재밌게 합니다. 왜냐면 친화적으로 일반 서민들 친화적으로 하는 것도 노력이 중요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중학생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죠, 단어가. 중학생 수준으로 그럼 왜냐면 대통령이지만 그보다 더 고급스러운 용어를 쓸수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죠, 거죠. 그죠. 그런 건 우리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펜스 뉴스는 뭐또 지난 제가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책도 저희가 언론사 윈윈 미디어라고 만들어가지고 아, 이거 최우석 장군님 쓰신 책이죠? 이 자꾸 방산 비리라고 하니까 비리가 아니고 제도적 결함이다. 최우석 장군님도 저 대수장 회원이십니다. 저희가 그 최우석 회장님이 저희를 후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이잖아. 아니, 진흥회가 아니고 방산은 방위산업 학회.
학회. 학회. 지금 예. 회장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저 선배 장모님이신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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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책도 사가지고 방위산업 보호하려고 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이 책을 좀 많이 사시거나.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지금, 예. 그, 저기, 지난주에 그 백선엽 장군, 우리 장군님 그, 또, 이제,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예. 그, 천막, 그 텐트를 갔다가 우리 청년들, 전대엽 청년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천막. 아, 갔다가. 그게 그 백선엽 장군님이. 예. 7월 9일입니다. 7월 예. 9일날 저녁 11시경에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근데 그날이,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예, 예. 그 7월 9일 00시 1분에, 접근한 숙적문 있잖아요. 예, 예. 그 인근 숲속에서 발견된 날이에요. 예. 그게 묘하게 차이는 그 하루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예, 예.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뭐, 그 부하 그 성추행 여비서 예. 여비서에 대해서 근데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그 고소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저 가족이 이제 신고를 해서 실종 신고를 해서 예, 예. 수색을 해서 이제 그렇게 발견됐는데 지금도 그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살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예. 온갖 그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날 그 백선엽 장군님께서 11시에 돌아가셨는데 예. 이게 그 백선엽 장군은 어떤 분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생존을 시키고 번영을 터전 만들어준 분이에요. 그냥 백선엽 예. 장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보시면 돼. 그 다부동 전투에서 만약에 백선엽 장군이 없어가지고 우리 네. 군이 후퇴를 했으면은 끝난 거예요. 뭐 미군도 후퇴하는 거고 그냥 뭐 부산 경남 다 먹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예.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에서 절체절명의 예. 그 순간에 뭐 1사단장으로서 쭉 방금 뭐 한강 바우부터 많잖아요. 예. 그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다 여기서 다 얘기 안 해도 예.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은 결정적인 그 다부동 전투에서 그것을 밀리서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 그냥 이게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예. 지금 우리가 저 북한에 김정은 통치를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뭐 아바이 수령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바이 수령 이러고 있겠지. 뭐. 어디 갈 때도 신고도 해야 되고, 배급 받아 살아야 되고, 아주 피폐한 그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해야 되는 상황을 이 백선엽 장군이 막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영웅이 돌아갔는데, 예. 이거 저 선진국 같으면요 국장입니다. 예를 들면 맥아더 장군 했잖아요. 예. 국장에서 국장. 그렇지만 그렇죠. 시민들이 그 한 10만 명 응집한 상태에서 노폭이라고 있잖아요, 미국도. 예. 그 미국 노폭에 미 이함대 사령부가 있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세계에서 예. 제일 큰 항구예요. 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노폭이 그 맥아더 장군 고향이에요. 예. 지금도 노폭에 가면 맥아더 장군 기념관이 엄청 큰 게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그 장례식을 하는데 예. 국장을 했단 말이에요. 국장으로 지금. 근데 거기 우리나라로 봐서는 맥아더 이상으로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시는데 국장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근데 국가장의 규정이 있어요. 예. 6대 대통령 이거 다 있는데 이거 국가에 굉장히 현장 공을 남긴 분은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백선엽 장군처럼 지금 저 근래에 돌아가신 분 중에 국가에 그렇게 현장 공을 남긴 분이 없잖아요. 예. 당연히 국가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장을 안 했어요. 예. 그 육군장을 했어요. 육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이 그러니까 장위위원장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저 서울 행청원으로 모셔야 된다. 그죠, 그죠. 예. 무엇을 저놈 막 방송 그 신동부 자유외국 TV 뭐 그냥 뭐 제 블로그 말이죠. 예. 뭐 온갖 SNS 뭐 페이스북 트위터 막 다 올렸어요. 이거 국립행청원으로 모셔야 된다. 왜? 백선엽 장군이 거기 다 그 전우들이 여기 예. 전사자들이 대부분이 그 서울 행정원에 있다. 예. 그게 전우들 캐트로 가고 싶은 게 본인 소원 아니냐. 예. 유족이 뭐 대전 행정원 찬성 이거 다 핑계고 예. 무조건 모셔야 된다는데 뭐 안 모셔서. 그래 대전 행정원을 모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 행정원에 말이죠. 뭐 이게 터가 있니 없니. 그게 지저분하죠. 예.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예. 유족이 서울 행정원을 원했단 말이에요. 예. 없어. 예. 그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
박정희 대통령 그 사이에 예. 그 저까지 잡아서 예. 여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 토론 안 돼. 예. 바꿨잖아요. 예. 거기다 폭토까지 해가지고 예. 지금 예.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그래 썼잖아요. 예. 왜 안 되냐 이거 왜? 예. 백승엽 장군이. 근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백승엽 장군하고 말이죠. 예. 이게 국가의 귀한 거를 비교가 안 돼.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일반 국민들도 아시면 김대중 대통령 한 게 뭐 있어요? IMF 극복하고 이런 건데 뭐 공헌도 있지만은 북한 핵을 결과적으로 그 개발하는데 도와준 분이잖아요. 그럼 뭐 이석행이라는 대통령이야. 이석행이죠. 엄밀하지 뭐 국립 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격이 없는 대통령을 대전 현충원에 앞에 최규하 대통령까지 대전 현충원에 묘소를 썼는데 유족이 원한다고 억지로 그래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 없는 뭐를 썼는데 백승엽 장군 당연히 지금 서울 국립 현충원에 지금 다 묻혀 계신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예. 이게 저 백승엽 장군 제가 작년 6월 13일인가요? 직접 한번 찾아뵀어요. 예, 예, 예. 다른 분하고 예. 그 본인의 저서 그 6.25 전쟁 진비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 여러 권이 있는데 읽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예, 예. 그 앞에 읽어 보니까 이 국립묘지 그 동작동 서울 현충원 예, 예. 당시 국립묘지 그 입지 선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 이게 1955년인데 예. 아 6.25 전사자들 이게 지금 그 저 안장을 편안한 데로 모셔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때 이제 백승엽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육군 참모총장 백장군 그 같이 한 가봅시다. 이래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전용 헬기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8군 사령관 전용 헬기를 백승엽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좀 그 협조를 해가지고 예. 우리 저 이승만 대통령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예. 8군 사령관이 같이 이승만 대통령을 타고 쭉 서울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 야 어떻게 저런 데가 길지가 나. 왜냐면 뒤에 저 지금 동작동 현충원 보면은 뒤에가 이제 안락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산이 높지도 않고 예. 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고. 그치. 그다음 앞에는 뭐야? 한강이야. 한강이 이제 배산인 거네. 배산 그러니까 이게 영혼들이 전사자들이 저기에 영면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예. 그냥 영면할 것 같다.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럼 그 당사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결정을 하셨지만은 예. 그걸 모든 걸 그 저 주선한 백승엽 당시 육군 참모 총장은 본인은 정작 거기 자리가 없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최근에 보면 그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모 의원이 김원걸 그 국회의원 되죠 국회의원 아니 뭐 그 됐는데 국회의원이 뇌물죄로 그 감옥사지까지 한 아 그런데 그 사람이 뭐랬냐면 뭐 친일파들은 뭐 또 국립 그 현충원에 뭐서 빼야 된다 그 저기 뭐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된다 뭐 그런 법률도 뭐 발의를 했는데, 예, 예. 아, 그거 한번 보세요. 예, 예. 장례식을, 저, 5일장으로 해가지고, 7일 9일이니까, 며칠이죠? 7월 14일을 하셨나? 백선엽 장군? 예, 예. 그래가지고, 저, 대전 현충원에 예, 예. 안장을 했는데, 예, 예. 거기에 말이죠. 앞에, 그, 뭐야, 그, 저, 강북회죠. 강북회, 예. 등등 해가지고, 그, 좌파단체에서, 예. 이게 그 행위를 못 들어가게, 예. 막 가로막고 말이죠. 아니, 그 뭐 하는 짓입니까? 도로변에 막, 그, 플래카드를 그냥, 친일, 뭐, 반민족 행위다, 이런 걸 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예. 그 시민단체, 그냥 자파단체라고 그랬다 치자.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용을 보낸. 근데, 안장을 하는데, 다음날 말이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예. 백승엽 장군이, 예. 그 딱 소리세요. 그, 대전 현충원, 뭐, 장군 제임을 어디에, 안정했다. 예. 놓으면서 쭉 놓아요. 그, 신분, 육군 장군. 예. 뭐, 계급, 육군 대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놓는다니까, 홈페이지. 그게 뭐라지만, 맨 밑에, 비고란에, 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딱 되어 있어요. 와. 그게 인명사진에 든 것도. 근데, 친일 반민족 행위 인명사진이라는 것을, 예. 좌파단체에서. 그, 박원순이가 만든 정부 공식 기관도 아니야. 박원순이가 만든 거. 좌파 시민단체에서. 예. 어? 만든 이민단체잖아. 거기서 선정한 친일, 반민주 그걸 국가 보훈처 공식 홈페이지에 예. 백승엽 장군을 그걸 인용해주고 맹겨놨단 말이야. 그것도 백승엽 장군이 예.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날. 예. 어? 그게 지금 말이죠. 폐륜이네, 폐륜. 폐륜이죠.
이게 지금 그 국가 보훈처가요. 예. 완전 별은 내가 말 대통령인 것 같으면, 예? 예? 국가 보훈처 없애버려요, 저거. 다 사형시켜야지. 뭐. 저 국방부에도 통합시키버리든지, 예. 여성가족부 있죠? 없애. 예. 왜? 박원순 때 그 피해자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주일이 넘도록,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왜 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죠. 예. 한마디 뭐 있다가, 예. 마신 못해서, 예. 그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땅만 없애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광복회 회장 같으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격식이 있고 등망이 있고 하면 이게 이 다른 사람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 깽판을 치고 회방을 놓고 하는 거는 정말 사자 회사 명예훼손이죠. 못 배우고 그 사자 명예훼손이면 사자 명예훼손이고 사실은 그거는 그 가족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광복회장을 고소를 하면 그 고소감이에요. 그리고 이, 저기, 그리고 이거는 배륜입니다. 배륜.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그래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반민족, 무슨, 뭐, 반일, 뭐, 친일, 뭐, 하면은, 뭐, 그, 뭐야, 그게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일본 문화를 개방해가지고, 일본 문화 가져오고, 저기, 1999년에, 뭡니까? 신한일어업협정 맺어가지고 그 독도를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영해로 해놓은 거를 갖다가 평화선 그 평화선 해가지고 네. 중간 수역으로 해가지고 독도 그 영유권 빌미를 준 게 그 뭐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기 자기가 그 야당 총재할 때는 그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일왕이라고 했는데 천황이라고 호칭도 그래 바꾸고 저기 가가지고 또 네. 그 죽은 뭐 장례식 가가지고 그 조문 고기 90도 인사하고 네. 90도 네. 인사하고 그 정도 같으면은 이 좌파들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말하는 그 반일 뭐 친일 행각이라고 한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그 파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을 자꾸 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뭔가 규정을 만들고 그런 이 족쇄를 만들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들을 옥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선엽 장군은 말이죠. 그 친일국을 하는 거는 예. 만주공관학점 와서 예. 그게 간도 특설대인가? 그게 1944년인가 그 인간해가지고 처음 배치를 했대요. 소위중위 근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됐는데 문제는 그때 간도 특설대에 근무 일본군 장교로 근무할 때 독립군을 토벌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독립군은 그 당시에 없어. 아이고,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봉오동 전투요? 예, 그 다음에 증산리 전투, 뭐 이런 거는 전부 1920년에 일어났던 거고. 그죠, 21년, 그럼 21년 이후는 독립군이 다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러시아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예. 거의 그 조선족들을 한 3,000명 이상 그 학살을 하고, 예. 살아있는 사람들 전부 저쪽으로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그 자유시 참변은 제가 갔다 네. 왔습니다. 2018년에. 그 현장에도 갔다 오셨잖아. 현장에도 갔다 왔고, 네. 그 고려인 강제이주 20만 명을 그 기차로 실어가 출발했던 그 역, 그리고 김일성이가 88 적임여단할 때, 저기, 일본군 숙소에서 자면서 거기서 그 김유라, 김정일을 낳았어요. 김정일이가 백두혈통이 아니고, 그, 저기, 뭡니까, 저, 라지돌리노에 러시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네, 거기도 가고. 김정일이가? 예, 그, 저, 21일 동안 기차 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우리, 저, 그, 독립군들이 갔던, 뭐, 그런 지역들, 끌려갔던 지역들 다 가봤습니다. 다 가보고, 우리 고려인들이 첫 번째로 역에 내렸던 라지돌리노에, 아니, 저, 그, 아슈토베, 그, 카자산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추모제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1921년, 2년, 뭐, 그때 그 자유시 참변, 그때 3,500여 명이 그 모여가지고, 거기서 거의 몰살됐습니다. 몰살되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잡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그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협조했던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은 그, 러시아 그 볼셰비키들한테 협조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고려인 강제이주 20만 명 끌려갈 때 그 맨 앞자리에 타고 갔다 하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저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는 거기 고려인 극장에서 관리도 하고 뭐 수위 뭐 수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위하면 저기
좀 낮은 직책으로 하는데, 네. 거기 수위는 네. 이 관리직입니다, 관리직. 아,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 나는 몰랐는데, 그 스탈린한테 뭐, 권총도 받고, 훈장도 받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 그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홍범도, 함도, 잠수함도 있고, 그리고 육사에서 명예 예. 졸업장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44년도 같으면은 거의 그게 없어요. 저기, 없고, 저기, 그 36년, 37년, 뭐, 그때. 그게 독립군이 다 그 선별한 거 아니에요? 독립군이. 근데 거의... 그 외에 백선엽 장군 보고, 예. 독립군을 갔다가 감도 청소할 때 육비문군 장교를 근무하면서, 예. 독립군을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이렇게 뭘 씌운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 독립군은 마적대 같이 돼가지고, 중국 팔로군하고 말이죠. 예. 이런 데가지고, 오히려 우리 조선족을 못 살게 굴고, 약탈하고 그랬다면서. 와가지고 약탈하고, 야, 돈 내놓으라고, 저기, 예. 그래 해가지고 밥 얻어먹고, 뭐, 예. 겁탈하고, 뭐,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광복이 됐다 하면서 광복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뭐, 독립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네, 아니, 네. 그 당시에 저기, 일본군이 뭐, 730만 이랬는데, 그, 뭐, 700만이 넘어갔는데, 잘 나갈 때는, 일제 말기에도 그게 뭐, 수백만이었는데, 우리 독립군이 제일 많을 때가 딸딸 모은 게 3,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자유시에서 다 날려먹었는데, 무슨 광복군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좌익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가적 영웅이 진짜 돌아가셨는데 백선엽 장군을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 그렇게 모독을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다 백선엽 장군 서울 아산병원에 예. 장례식장에도 가봤거든요. 예. 가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제 앞에 있어요. 예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몇 분을 제가 글도 올리고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예예. 근데 현장에서 방송을 했어요. 예예. 꼭 대통령께서 조문하시면 좋겠다. 예예.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예예. 국가장을 당연히 가야 되고 국가장에 못 가더라도 대통령 꼭 조문해라. 예예. 안 했어요. 예예. 근데 어제 이승만 대통령 또 서거 55주기 추도식이 있었잖아요. 예예. 이하장에서. 거기 예예. 또 제가 갔었어요. 예예. 방송도 했는데 그게 또 문재인 대통령 조하고 와 있더라고. 예, 예. 아, 참, 조하도. 근데, 그것도 안 와서. 예, 아니, 말이 안 돼. 박삼덕, 보훈처장이 와가지고, 추모사를 하는데. 예.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예.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다. 예. 그 대통령 말 한마디 놓으고요. 예. 추모사를 내내 처음 박사야. 이승만 박사. 박사. 예. 이렇게 하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결국은 여기 또 안 오실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되는 건지. 이게, 그리고 자, 한번 보시면은, 대통령 조하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성추행으로 고소가 돼가지고 네.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자살인지 타살인지 네. 뭐, 네. 죽었는데, 거기다가 대통령 조하를 보낸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근데 그런 데는 이 조하를, 아니, 성추행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한테 대통령이 조하를 보내면은, 전부 앞으로 성추행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N번방 여성들 성추행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좌파에서 얼마나 비난하고 박원순 시장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 나쁜 놈들이라고 그걸 비난했는데 자기가 그랬는데 거기다가 그걸 조화를 보내고 이거는 진짜 폐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NSC 있잖아요. 예, 예. 국가안보회의 예. 또 그 다음 바로 국무선까지 예. 백선엽 장군 서거에 대해서 애도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청와대요. 예. 백선엽 장군에 대해 애도 성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야, 예. 이게 국가 집권 세력이 예.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 예. 용이 돌아갔는데 어떻게 한마디 애도 성명 많이 없습니까? 백악관이 백선엽. 그렇게 뻔뻔하고 비굴하고 예. 그래 되는 겁니까? 아니, 백악관이 백선엽 장군 덕분에 한국이 번영하는 민주공화국이 됐다. 이례적으로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그 이틀 인가요? 이제 예. 7월 16일로 기억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했잖아요. 예예. 개원도 많이 늦어지지만, 왜? 예예. 민주당에서 그냥 상임위원장 13개인가? 다 예예. 독식했잖아요. 예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날 국회 개원연설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앞으로 협치를 해야 되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적대적 정치인 이런 거 종식을 해야 되고 말이죠. 예. 이런 소리와 함께,
그 도대체 저분 저 대통령이 지금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맞나? 어? 아니 그 개운연설 그렇게 저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 적폐로 몰아가지고 예. 전 정권에 뭐 100명 이상을 그 갑옷을 집어입고 대통령 두 사람 포함해서 예, 국정원장 그렇게 그다 적대적인 정치를 하고 예. 왼소같이 말이죠. 예. 뭐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완전히 싹쓸이 하고 예. 일방적으로 뭐 공수처법이고 뭐 저 선거법이고 막 날치기로 다 통과시켰잖아요. 마음대로 예. 해놓고 지금 와서 협치를 하겠다. 예.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말장난인지 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민주당 의원도 그 뭐 대통령 그 개원 연설할 때 전부 다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진이 딱 찍혔잖아요 언론에.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안 듣는. 아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예. 그날 저 그 대법원 판결 나는 날이라고. 다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따위가 하는 이야기, 대통령 말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백선엽 장군, 우리 서울의 광화문에서. 아, 시민분향소. 예, 그. 아, 거기도 제가 한 이틀 가봤는데. 예, 예. 야, 그거 제가 방송 보시죠? 예, 봤습니다. 예, 예. 그거, 저, 내 깜짝 놀라, 비 오는 날, 또 비 안 오는 날인데,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요, 끝이 없어요. 아, 저도 가봤는데, 10만 명 이상 왔다. 네, 10만 명 이상 왔다. 예. 예. 그런데, 그때 그 텐트를, 조문 텐트를 칠 때, 경찰이 그렇게 반대라고, 그 막으려고 시위, 그 막으려고 예, 해가지고, 예, 예. 우리 전대협 젊은 청년들이 밤새 그거 지키고 그랬어요. 전대협하고, 그러니까, 자유시민 정치, 예, 그 뭐, 조영훈 대표 이런 분들이 예, 주도를 하셨죠. 예, 그 텐트 안내하고 예. 지키고 이런 걸 또 나라 지키는 고교연합, 예, 예. 대한민국 소예비 장성 대수장, 그다음 또 뭐죠? 또 여러 단체가 그 대한민국 안보 전문연, 그죠? 전국 고교연합회 뭐 대한민국 안보 단체들이 다 총집결해가지고 예, 예. 밤새 텐트를 지키고 예. 했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 참 지난 우리가 한 3년간을 하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끼어났다는 게 예, 예, 예. 그게 엄청난 예, 거고 예. 그리고 요즘에 그 블랙십이 나오는 친구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 우리는 그 태극기하고 상관없다고 우리는 이재명 지지자인데 이거 이상해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 같이 태극기로 그 보수 청년들이랑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럼 이재명 지지자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이 보수는 아닌데, 자기들이 봐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 그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언론에서 한 줄도,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나오는데, 한 줄도 보도를 안 하니까, 거기에 더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 방송 보시고, 우리 전대협, 젊은 청년들 전대협한테, 그 유튜브 가면은 전대협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있으니까는 유튜브 가셔가지고 그 후원 좀 한 10만 원씩 쏴주십시오. 그 젊은 친구들 고생하는데. 아 전대협 그 의장하고 우리 잘 알잖아요. 예예. 예, 예.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예, 예. 뭐 나이가 뭐 29, 30 뭐 이렇잖아요. 그 의장 대변인. 예, 예. 근데 그 정신이 그리고 행동 실제 하니까. 행동하니까. 정말 예. 가력하고 우리가 예. 자유우파 예. 보수 이런 데서 많이 좀. 좀 후원을 좀 팍팍 예, 해주셔야 돼요. 많이 액수가 아니고죠. 예, 예 많으신만 해도 예, 예. 뭐.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예. 백선엽 장군과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국가가 그렇게 홀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재봤습니다. 예. 그 반드시 이분들의 예우를, 합당한 예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반드시 이장해서 서울 현충원으로 모십시오. 예. 예, 모셔야 되고. 그리고 또, 예. 그, 별 다섯 개 명예, 뭐, 별 다섯 개 국가 원수인가? 아, 그럼 국가 원수로, 예. 초대하셔야 됩니다. 명예 원수로 예. 초대를. 본인이 그걸 사양했다고 해서, 예.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하신 분의, 그거는, 결국 군인 출신이니까, 예. 대한민국 원수가 없는데, 백선엽 장군을 원수로 초대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에 지금 광화문 광장에 동상이 두 개가 있는데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인데 사실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예. 예. 조선시대 그 영웅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화문 광장에 예. 대한민국 영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백선엽 장군 동상하고 예.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꼭 이걸 세우십시오. 예. 대한민국 상징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
당연히 세워야죠. 예. 미국도 워싱턴, 조지 예. 워싱턴 예. 초대 대통령 동상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백선엽 장군 동상 당연히 세워야죠. 또 기념감도 만들어야 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분인데. 예, 그 또 다부동 전투는 그거는 기념관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인들, 미국 미군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그 조문하고 뭐 참배하고 관광하면서 또 역사를 배울 수 있게끔 우리 저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부동 전투 있었던 그 지역은 좀 대규모의 그 박물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반 국민들이 말할 것도 예. 없고 후세 후세가 그죠. 후손들이 그거를 보고 아 우리나라 금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예. 클 수 있도록 예. 이걸 나라를 건국하고 지키고 키운 초대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저분이구나 강훈에 당연히 그냥 바로 그냥 피부로 느끼게 예. 그다음에 이 나라를 그렇게 지키고 말이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맺어가지고 철벽 방어 체계를 구축한 백선엽 장군이 저분이구나. 예. 장군은 이제 원수로 되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게 국가 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개헌 연설 때 국가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뭐 얘기했잖아요. 예.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조문도 하지 않고 말이죠. 예. 응?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 동상도 안 세우고 말이에요. 해리 앤리스 그 주한미 대사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급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앞전에 인도태평양 그 사령관 출신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그 사람이 백선엽 장군 그때 100세 생일인가요? 99살. 작년에. 작년에. 예. 그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치고. 무릎 꿇고 이렇게, 그 완전 극존칭인 거죠. 그렇게 극진하게 예를 다하는데, 아니, 속된 말로, 저기, 뭐, 저, 무슨, 박원순 시장, 뭐, 저, 성추행해가지고, 그, 뭐, 자살하고 하는 그런 거하고,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면은, 그, 되겠습니까? 그. 해봤죠. 벌 받습니다. 아무튼 간에, 국민 여러분, 저기, 아휴, 참, 나라가 참 엉망인데,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또, 우리 저, 많은 분들 또 어르신들 또 이런 분들께서 지난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외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 예, 이승만 예. 외교전략연구원을 만들었는데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을 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주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저희가 16석 좌석에 12명이 왔어요. 네. 유료강인데. 네. 근데, 그, 여성이, 20, 30대 여성이 6명이에요. 네. 반이. 반이 여자입니다, 반이.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젊은 네. 여성들이 네. 깨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 목, 금, 토, 또 오후 2시부터 강의를 하고, 이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충호 박사님이 강의를 하세요. 그 강의를 하고 이충근 박사님 예 국제정세 이제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2탄 강의라고 제가 한국 성경으로 본 세계 역사와 한국 근현대사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저 많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독후감 쓰기 대회도 하려고요. 그 저도 강의해 달라고 안 그러시나요? 예, 그러니까 다음 저 다른 예 제가 해가지고 지금 그 뭐야 이제 우리 제동이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장군님들도 제가 좀 초청해가지고 이런 리더십이 뭐냐 국가란 뭐냐 이런 것들 하여튼 젊은 분들 예. 많이 가르치고 예, 예. 많이 알려서 예. 깨어나서 이렇게 행동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예, 국가사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국민 여러분 일단은 뭐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인데. 대수장, 신동부 자유한국TV 글로벌 디펜스 뉴스. 장군의 소리. 아, 그 장군의 소리. 글로벌 디펜스 뉴스, 신동부 자유한국TV. 이렇게 세 군데 나갑니다. 나가는데,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다른 데 가셔가지고 또 다 구독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로 윈윈하고 협업하고 예, 예. 하면은. 그렇게. 에너지가 상승작용 갈 것 같습니다. 예,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게 진짜 어려운 시기인데, 예. 시기일수록 자유 우파 보수 예. 이거는 막 남녀노소 막 가릴 예. 것 없이 예. 서로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뭉쳐야 돼, 뭉쳐. 배가 난파할 때는 뭉쳐야 됩니다. 난파할 때는요, 지 혼자 잘났다고 해가지고 깝쳐도 죽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유명한 말이 뭉치면 살고 예. 흩어지면 죽는다. 그 예. 말이잖아요. 예. 예. 근데 어제 보니까 이게 추모식에 이게 저 팜플렛에서 보니까 1942년 6월 13일 VOA 예. 미국의 소리 그 단합 방송 연설에 한 제목이 인용이 돼 있어요. 우리의 예.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의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예. 싸우라. 예.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동포요. 이렇게 이게 인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싸워야 할 때 아닙니까? 싸워야 될 때입니다. 정말 감동. 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예. 자, 싸워야... 예.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